자, 99번 봅니다. 방금 우리가 문장에서 봤던 게 여기 있죠? 암기했어? 조금 이따 암기합시다. 야, should have PP하고 똑같은 말이 ought to have PP야. 그래서 이 should 대신에 ought를 써도 똑같은 뜻이야. 뭐뭐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이해되니? 자, 이해만 되고 문제를 바로 갑니다. 가보니까 당신은 자 미팅에 참석해야 했다. 그렇지만 자 유감이다. 당신이 그렇지 못해서 이 말이야. 자 당신은 ought to have PP. 자 참석했어야 됐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문장이야. 알겠죠? 해석해보니까 그런 뜻이야. 근데 ought는 무슨 뜻이라고? should와 같은 뜻이지. 바로 동사의 원형이 나면 당신은 참석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건 참석해야 되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유감이라는 뜻이고요. 이해 돼요? 자, 주어는 you고요. ought는 should가 should의 뜻인가 조동사지 attend가 동사죠. 됐어? attend는 타동사야. 뒤에 보니까 미팅이라는 목적어가 있지. 해석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ought to have 표현 하면 유감, 후회로. 그래서 it's pity. pity가 뭐예요? 아까 안 넣었냐? 자, 그것은 안타깝다죠. 알겠죠? 왜? 너가 참석하지 못해서라는 문장이야. 됐어? 비동사니까 뒤에 보어 나왔어. 어가 있으니까 품사는 뭐라는 거야? 명사예요. 외우사 웃지 마. 정들어. 자, 이해되셨어? 웃어. 자. 아, 울어라 그러려 했는데 웃어 그랬어요. 아, 잘못 나왔어. 자, 쓰세요.